김영애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통해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를 선보인 배우입니다. 그녀는 한없이 여리고 착한 어머니의 모습부터 냉정하고 비열한 연기까지 소화해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해를 품은 달 촬영 중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영애는 해품달 제작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췌장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두 달 동안 병원을 오가며 촬영을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그녀는 몸이 아파 소리 지르는 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허리에 끈을 칭칭 조여매고 촬영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해품달 촬영 종료 후 9시간의 대수술을 받았고 김영애는 죽다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술 후 몸무게가 40kg으로 줄었으며 끝까지 버텨내다 결국 2017년 4월 9일에 67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김영애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이영동 PD입니다. 고인은 2002년 주 참토원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황토팩 싸움으로 1700여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이영동 PD가 프로듀싱하는 KBS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참토원이 판매한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방송되어 매출이 크게 폭락하였고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으며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로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이 황토의 성분이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중금속 함유 보도는 허위로 밝혀져 억울함이 벗겨졌습니다. 당시 김영애는 집안의 장녀로 돈 때문에 여러 작품에 겹치기 출연해야 했으며 돈 걱정 없이 연기를 하고 싶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황토팩 사업 실패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했으며 이는 김영애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안겼습니다. 이후 2012년에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던 중 김영애는 SBS 좋은 아침대 출연하여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촬영 당시 암투병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연기자의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해를 품은 달 촬영이 끝난 후 9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복귀한 이후 김영애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54부작으로 방송된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째서 주연 최곡지 역을 맡아 연기하던 중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시작 두 달 만에 병원에 입원해야 했으며 병원 입원 기간 동안에도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촬영을 위해 병원 외출을 끊고 6개월간 약속한 50부 출연을 이행했습니다.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촬영이 모두 마무리된 후 김영애의 병세로 인해 영상에서는 그녀의 창백하고 힘들어하는 상태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어 연장 방영이 결정되면서 그녀의 병세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드라마 종영 직전인 사회 불량에서는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제작진은 마지막 회에 김영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자막을 내보낼 계획을 세웠으나 그녀는 연기자로서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제작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김영애는 스스로 영정사진과 장례 절차 등을 정리하며 배우 인생을 돌아보는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투병으로 촬영에 임하는 투혼을 보인 김영애는 결국 2017년 4월 9일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극복하지 못하고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과 영화 판도라는 그녀의 유작으로 남게 되었으며 눈을 감은 지 두 달여 전에 그녀는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영애는 이영돈 PD가 진행한 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황토팩의 중금속 논란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사건에 대해 회고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김영애에게 이영돈 PD를 믿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그녀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리 따지면 나도 살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누구를 뭐라고 하거나 미워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으며 누굴 원망하는 건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인데 그 시기를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영애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서 후회는 없다며 19의 사회에 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말하며 시청자의 눈시울을 자극했습니다. 이영돈 PD는 김영애에게 전하는 사과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5년 전 방송 중에 실수를 해서 일생일대의 큰 일을 맞았다고 언급하며 2007년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을 통해 김영애 씨가 사업한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를 한 일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PD는 보도 이후로 소송이 5년간 이어졌는데 고인이 받았던 고통을 느끼며 오랫동안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사과할 시점을 잡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이 PD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 PD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이 PD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애가 2017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과거 황토팩 소송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재조명되면서 이 PD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영애 씨가 돌아가셨을 때 너 문상 안 가나라는 댓글들도 보았다고 하며 자신도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젠가는 사과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어버렸다며 늦은 걸 알지만 김영애 씨께 사과하고 싶다고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이 PD는 사과하면 편해질까 했지만 결국 아니라며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애 씨는 꿈에도 한 번씩 나온다고 털어놓았으며 다시 태어나면 탐사보도나 아홉발 프로그램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구 김영애는 중금속 보도 이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약도 안 듣게 되는 정도까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긴 유언과 말을 알아봤는데요. 김영애 아들은 유언 중 한 가지가 본인이 돌아가신 후 허례허식하게 돈을 쓰지 말라고 하셨다며 배우란 직업이 그런 게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 같은 연명치료도 받지 말라는 것이 유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암 환자는 보통 마약성 진통제를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연기에 방해가 된다고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장으로 나가신다며 마지막까지 촬영장으로 향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드라마인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글 마친 후 고인은 D 드라마 안 했으면 난 벌써 나를 놓았어요. 연기하려고 억지로 먹고 버텨왔어요. 다만 내 상태가 나빠진 게 이미 촬영 시작하고 벌어진 일이라 너무 미안하다라며 폐 안 끼치고 드라마를 무사히 마치기만을 기도했고 너무 감사하고 폐를 끼친 것에 그저 용서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힘들지 않고 곱게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김영애님은 국민 어머니로서 정말로 가슴이 기억하는 사랑받는 배우였습니다. 그녀가 행복하고 아픔 없는 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